자, 그러면 오늘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또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또 우리 시장도 한번 살짝 여쭤보도록 하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또 어떻게 3일 잘 쉬셨습니까? 예, 이번 주에는 푸셨습니다. 어제 저녁은 원래 박병창 데이인데 예. 화끈하게 쉬었네요. 예. 자, 이제 예. 아침에 좀 더 자주 만나 뵙게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오늘 아침 그 미국 시장 마감 상황 저희도 뭐 잠깐 지수 정도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월요일에는 지난주의 시장 상황을 좀 보고 네. 이번 주 흐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어제 우리 시장이 쉬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이지만 지난주에 미국 시장 상황을 이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이 0.09% 하락한 반면에 다우는 0.87% 상승하고 S&P500은 0.71%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죠? 예, 지난주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6%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 쪽이 약하다 보니까 대만이 3.1%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상해 종합지수는 1.8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다우 운송지수가 지난주에 2.93% 3%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정 디램 반도체 4Q의 가격 하락 전망은 여러분 이제 들으셨을 거고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말 내내 아마 자료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났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3% 하락했고 웨스턴 디지털이 8%, 애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9% 하락하는 종목별로 그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 주간으로 그렇습니다. 주간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조 달러 인프라 예산이 상원 통과했지 않습니까? 근데 3조 5천 5조 달러가 이제 의결이 이제 가결되면서 이제 요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 운송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지난주에는 CPI가 발표됐는데 6월 대비 안정화됐다. 시장 기대치에 부합되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들 매번 불러드리는데 WTI 가격은 지금 67달러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92.6. 원화가 1165원 달러 대비, 위안화가 달러 대비 6.47위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268%, 금이 온수당 1789달러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시면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지금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유독 원화만 1165원까지 달러 대비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온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수급적 요인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의 특징이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0.2% 하락했고요. 다우는 0.31% 상승, S&P500이 0.26% 상승을 해서 다시 역사적 신고지수를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다우 운송지수는 0.4% 정도 오늘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7% 하락으로 반등을 이제 크게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미국의 지금 반도체 관련 주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01%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0.95% 반등했거든요. 그 하락폭에 비해서 반등이 굉장히 미약한 그런 상황이고요. 웨스턴 디지털은 -2%이고요. 지난주에는 1.2% 반등했는데 오히려 추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장비주입니다. 네. 얘는 지난주에 0.5% 반등했고 오늘은 1.36% 반등을 해서 상대적으로 장비주나 소재주나 이쪽은 반등을 좀 해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예. 세트업체가 타켓이네. 예. 거기만 그죠? 지금 이제 그렇게 우리 양사하고 마이크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걸 좀 차분차분 불러드리고 있는 네.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의 특징은 아침에 나스닥이 1% 이상 급락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급락했다 네. 했었는데 급락한 이유는 두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아프간 사태.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에 그래도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이를 봐야 되지 않겠냐. 이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장이 시작하면서 곧바로 조기 테이퍼링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네. 11월 뭐 얘기 나온 거죠. 그럼 10월, 11월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1%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은 나스닥이 더 급격하게 하락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점심 이후부터 반등하기 시작을 해서 3대 지수 전부 다 아래 꼬리 달리면서 전부 다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것은 이번 주에 소매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리고 소매 지표를 발표가 되는데요.
소매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과 함께, 그리고 인프라 유동성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유동성이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유동성 보강이 공급되는 게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네. 인프라 정책에 있어 풀린 돈이 상대적으로 상쇄하고 오히려 더 많이 풀리면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반영하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메모리 디램 쪽만 좀 하락을 했고요. 빵주들은 오늘 다 상승을 했어요. 애플이 신고 인수를 다시 냈습니다. 신고 가격을.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0.9% 올랐고 애플이 1.3% 올랐고요. 넷플릭스가 0.3%, 테슬라가 4.3% 하락했는데 테슬라는 지난주에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좀 비트코인과 함께 약간 꺾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뭐 저 뭐 도로 고속도로 뭐 교통 거기서 뭐 조사한다는 예, 예, 그 내용도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반도체 관련주만 좀 하락을 했고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상승을 했고요. 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경기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요. 경기 관련주 중에서 수출주나 산업재 있잖아요. 이쪽이 강한 게 아니고 내수주들이 강합니다. 이건 뭐 내수 소비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수출 관련된 산업재는 이제 한 차례 좀 갔지 않습니까? 이제 지나가고 이제 그들이 좀 올랐다 좀 조정을 보이는 사이에 경기 관련주라면 사실은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내수도 부양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수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오늘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잠깐만 언급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네. 우리 시장 코스피가 지난주에 3% 하락을 해서 317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1.79%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가 있고요.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의 외국인들이 매도가 집중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8.71% 하락을 했으니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건스탠리의 일주일 만에 있었던 타겟 프라이스 하향 보고서, 반면에 또 골드만삭스는 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서 중구난방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뭐 거론돌리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많이 찾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시장의 그 수급을 보면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면 8월달 한 달이잖아요. 8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5조 4천억 매도했고 개인들은 5조 9천억 매수했는데 기관을 전체적으로 보면 117억 순 매도로 잡혀있죠. 그러니까 기관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도를 개인들이 다 매수하는 그런 특징인데 이게 지금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한 건데요. 이게 8월 전체 지난주 금요일까지고요. 지난주 한 주만 보면 외국인들이 7조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이 8조 9천억 순 매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 한 주에 7조를 외국인들이 매도했는데 8월 전체적으로 5조 4천억 매도라는 얘기, 순매도라는 얘기는 그 전에는 1조 6천억 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엄청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정말 엄청나게 팔았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에 2조 6천억 팔았거든요. 근데 그대로 개인들이 좀 그대로 샀고요. 이걸 이제 삼성전자이죠.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하루에 2조 3천억 팔았고 개인들이 2조 3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이 수급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상당히 크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차트 몇 개를 보실 건데 삼성전자의 주봉의 차트이고요. 그다음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봉의 차트이고요. 그다음 화면은 웨스턴 디지털의 주봉의 차트이고요. 그다음 화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주봉의 차트인데요. 네. 이걸 제가 불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일단 삼성전자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다 치고 삼성전자 때문에 뭐 이재용 부회장 나온다 또는 DDR5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비 부품주 사고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팁을 좀 드리면 지금 보시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장비 회사잖아요. 얘는 4월 달부터 하락을 했고 지금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주봉이 박스권 안에 있죠. 지금 차트가요. 미국에서 가장 큰 장비 업체죠. 예, 그런데 곧 전에 거 보면요. 웨이튼 디지털은 얘는 반도체에 있죠. 얘는 6월부터 빠졌는데 지금 빠져서 하락 추세는 있지만 아까 이거 머티리얼즈보다는 약하지만 6월부터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있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면 4월부터 하락을 해서 추세 하락 중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차트하고
나머지의 부품 장비에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박스권에서 조정을 보인 거지 밑으로 네. 하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적 요인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며칠 사이에 그렇게 판 거지 않습니까? 또 옵션 만기 영향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빠져서 동반해서 하락한 부품 장비들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다 하락한 종목이 네. 그것이 같이 빠질 것이냐 아, 아니면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처럼 여기 박스권에 있다가 반등을 시도할 거냐를 보면은 후자의 쪽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다. 그렇게 많이 분석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부품 장비주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미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 종목을 매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들 종목 중에 뭐가 삼성전자가 조금만 반등을 주더라도 빠르게 반등을 주느냐.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이벤트 몇 가지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요. 6월에 0.6% 증가했는데 7월은 0.2% 감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GDP 중에 소비 비중이 약 70%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지엄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18일 날 FN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소매 판매 지표하고 그리고 FNC 의사록 공개 여기서 테이퍼링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은 대충 뭐라고들 점치고 있습니까? 뭐 대충 뭐 얘기는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대충 얘기들은 다 나왔는데 지금 네. 이제 9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거론을 해서 9월에 계획을 어느 정도 발표해서 10월, 11월에 할 거냐 아니면 내년에 할 거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힌트가 될 만한 얘기가 있냐 없냐. 예, 예. 그런데 예. 시장이 신고지수를 계속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제 자료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네. 내부적으로 최근에 보면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유동성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테이퍼링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병목현상, 쇼티지에 의한 병목현상 후에 경기 회복이 현실화될 것이다. 결국 시장은 유동성이 계속 풍부하게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이 되면서 시장이 계속 강세로 이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 깔려있는 정서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을 이번에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테이퍼링이 1200억 달러에서 줄여 만약에 200억 달러씩 줄이면 월간 200억 달러씩 줄이면 6개월이면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유동성 보강을 하는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정책이 1조 달러는 통과됐고 그다음 3.5조 달러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네. 이거는 1년 안에 집행하는 건 아니고 긴 기간 동안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역시도 긴 기간이지만 1년에 4천억 달러, 5천억 달러는 계속 집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한쪽에서 긴축하는 게 아니고 유입했던 돈을 좀 줄여나가면서 한쪽으로는 또 다시 또 시장에 유입이 되는 부분이니 시장의 유동성이 걱정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진행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의 그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 그래서 거기에 매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석을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건 역시도 근본적으로는 그 팬데믹으로 인한 발생된 쇼티지의 문제가 아니냐. 즉 쇼티지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수요자들이 사재기를 좀 했고 재고를 좀 쌓아놨고 그리고 또 더 비싼 가격에 샀고 그럼 재고가 있어서 지금 가격 경쟁에 있어서 오히려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 지금 해석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재고는 조금 좀 소진이 될 거고 수요가 늘어나고 또 공급단에서 조절만 한다면 야, 우리 생각한 대로 생각한 만큼 그만큼 이게 심각한 상황이냐 이렇게 얘기들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볼 때 운송지수를 유심히 보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를 보시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서 향후 추이를 좀 살펴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가장 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잭슨홀 미팅이 다음 주에 26일부터 28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방향 이번 주에도 역시나 방향을 잡기보다는 좀 눈치 보기를 하면서 종목별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지금 컨센서스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쇼티지 상황에서 이제 풀려나면은
공급이 늘 것이다. 예. 그래서 디램 가격이 빠진다. 이 논리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자동차 주식은 왜 안 오르는 거야? 쇼티지 때 반도체 없어서 못 만들어서 중국가 이렇게 폭등할 정도로 신차가 안 팔린다. 못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반도체 뭐 쇼티지 없어지면 그거는 공급이 많아지고 매출이 늘고 이익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외국 자동차들은 다 올랐죠? 네. 네, 우리만 안 올랐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들이 그렇게 뭐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약한 거는 보면은 네. 외국인들이 비차이 프로그램에도 인덱스 매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벌써 이런 얘기를 한 게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맨 상단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후방에 있는 기업들은 좋은 주가는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 전반적으로 시장이 꺾여 내려가서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자동차도 후방 기업들은 괜찮아요. 네, 굉장한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죠. 반도체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것을 봐서는 이제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이 뭐 지수나 이렇게 이제 사들이는 경우나 파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예. 그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아도 주가는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 얘기를 뭐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오늘 아침에 어떻든 생각의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말씀 좀 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황이 지난주에 우리나라 차 시장을 보면은 우리나라 종합 코스피 지수하고 반도체 차트죠. 삼성전자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삼성전자가 반등하느냐 마느냐가 올해 이번 주 시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미국은 전반적으로 나라의 특징만 아시면 되는데 소비재 쪽으로 수급이 조금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이제 가장 걱정이 이제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하나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이게 클라이맥스가 지난주에 지나갔느냐 이거거든요. 뭐가 이번에도 클라이맥스가 지나갔느냐. 클라이맥스가 지나갔느냐. 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도를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했던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되면서 매도가 벌써 늘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테이퍼는 얘기를 하면서 이머징 마켓에서 미국으로 회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깔려 있었던 건데 이번에 반도체 노이즈로 인해서 팔았던 거거든요.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일석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사실은요. 네네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팔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팔거나 일정한 수량을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인덱스거든요. 아. 그래서 지난주에 옵션 만기 끝나고 금요일을 지났기 때문에 네. 그러한 매도는 이번 주에 좀 아닐 거다. 그러면 아. 이번 주 곧바로 반등을 줄 거냐 이렇게까지는 아.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반등 시도를 오히려 아. 좀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기는 게 보통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천억 판다 뭐 이러면 예. 천억은 그냥 파는 거고 아니면 그렇죠. 한 일주일 동안 판다 예. 아니면 뭐 100만 주 판다 예, 예.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간다는 거죠? 네. 예, 통상적으로 많이 그러죠. 기간을 정하든지 그렇게 많이 정하죠. 네. 우리나라 연기금도 언제까지 뭐 이거 팔아줘요 이렇게 하거든요. 운용사에. 지난번에 우리 저기 월요일날 저녁에 한번 할 때 우리 박세희 전무님이 그런 얘기도 했지만 박세희 전무 네. 실무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문을 받으면 오늘 500원씩 팔아줘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 금액을 정해서 그러면 그날 그걸 다 팔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으로 봐서는 클라이맥스는 좀 지나면서 좀 조금 주로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전반적인 좀 기대인 것 같고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라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이 OP가 22조거든요. 3분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15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13조에서 15조 사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48조에서 5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앞으로 이제 발행될 주식값을 합치면 한 500조 되고요. 지금 네. 현재 주식 발행으로 보면 450조 정도 돼요. 그러면 50조의 영업 이익인 기업이 100조의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이 450조에서 500조의 시가총액이 이게 비싸냐? 싼 게 아니냐 이제 여기서부터 싸게 내려가는 게 아니냐라는 논리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뉴스 3에서 주신 것처럼 이 정도의 현금을 갖고 싸게 갔으면 뭐 꼭 주가 방어 아니더라도 싸면은 자사주 사서 소각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저평가된 부분에서 기업들이 주식을 사거든요 사실. 그런 개연성도 상당히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려 하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의 특징은 또 어떤 게 좀 있냐면요. 특히 국내 기관들이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와서 급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위 신용이나 아니면은 뭐 CFD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매수한 레버리지 느끼어서 매수한 매수자들의 그 반대 매매 요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손바뀜이고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거 다 털려야지, 나 빠져야지.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제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가 통상 신용으로 깡통 난다라는 얘기할 때 네. 대부분 우리 상상에 뭐가 있냐면 바이오 또 네. 뭐 코스닥의 개별 종목 이런 거 잘못 들어가가지고 단기 급락해가지고 뭐 한 30-40% 빠지면 증거금 더 내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네네.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대형주 있잖아요. 대형주. 아 이거 안전빵이라고. 하물며 은행주 같은 거 있죠. 네네. 이런 걸로 신용으로 절하받는 장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죠? 네. 무서운 장이죠.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이닉스 33% 빠졌어요. 그리고 완전 고점에서 신용 쓴 사람들은 전화 받죠. 이제 반대매 나가죠. 전화 받는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시총 2등이. 네. 그래서 지금 그걸 걱정을 좀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 우리나라 특히 기관투자들이 그런 거래를 많이 하는데 끝까지 보고 있다가 오히려 그런 데 악재가 더 나오고 외국인들도 그런 거래를 좀 해서 매도가 나오고 해서 진짜 한 번 더 여기서 내려가면은 진짜 나오거든요. 반대매. 나오지. 그래서 그 밑에서 사가지고 올리려고 하는 그런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해요. 실제로. 혹시나 그렇게 될 개연성이 있지 않냐라고 걱정을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그 기관이라는 데서는 더 가격이 떨어지도록 액션을 취한다는 거 아니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좀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과거에 개별 종목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라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번에 개인 투자들의 유동성이 과거의 유동성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개인 투자들의 유동성이 이거 지금 여기 빠진다고 해서 여기서 손절매하고 그런 유동성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네. 자금이. 두 번째는 예전보다 지금 들어온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장비주도의 얘네들이 이번에 하락하면서 기업가치 자체가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저평가 국면에서 던질 거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런 걱정보다는 오히려 이제 바닥 따지기를 하느냐 저점에서 터닝하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반도체 얘기를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미국 시장은 얘기 하나만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네. HSBC의 시안첸 CIO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었고요. 미국 증시에 이제는 인플레이션 안 무섭다. 관건은 델타 변이다. 델타 왜 그러냐? 관건이에요? 네. 채권 수익률이 점차로 안정되는 것을 보았을 때 어제도 수익률 빠졌더라고요. 네, 과거하고 다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경제 회복의 속도의 변수일 뿐이지 전반적으로 그것을 걱정할 문제는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 인플레가 실제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경기와 물가가 좋아질 것을 예상하면서 채권보다는 장기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해라.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우리 미국 시장에서 우리 투자하면서 중요하냐면. 네.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다우존스 운송지수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2.9%를 올랐는데 오늘 또 오르면서 꽤 오랜 동안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화면 보시면요. 이게 다우운송지수인데 다우운송지수가 꽤 오랫동안 빠졌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반등을 꽤 하는 편이에요. 이게 굉장히 세게 하는 편이거든요. 이러면 또 시장에 이게 이 뭐랄까요. 섹터들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퀄리티도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를 보여주시니까 한결 더 네. 짜임새 있어 보이네요. 네. 네. 글씨는 좀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바일로 보니까 글씨는 안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고생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하세요.